네, 오늘의 강의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재개발 소액으로 접근하라. 요즘 재개발이 핫 이슈로 되고 있는데 소액으로 지금 접근하기가 사실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따로 있는데 지금부터 저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핵심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거래량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빌라 거래량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은 꾸준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빌라 거래량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부동산 규제 정책 때문인데 이 규제 정책이 모두 이 아파트로 쏠려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로 쏠려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파트로 갈 수요가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 규제 정책을 말씀드리면 이 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 바로 세금적인 부분인데 이 취득세 그리고 보유세 그리고 이 양도세 이 세 가지 부분이 지금 아파트로에 가는 수요를 지금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로 가는 이 수요가 이쪽 소형주택 그리고 빌라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아파트 거래량은 하락을 하고 있고 빌라 거래량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단어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만큼 지금 핫 이슈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언론 기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기사 제목을 보시면 아파트 살 돈 없어 7월도 서울 빌라 거래량 아파트 넘어설 듯. 지금 현재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를 넘어서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기 쉽게 밑에 그래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빌라, 보라색, 진한 보라색이 빌라인데 현재 이 위에 상단 부분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아파트 이 밑에 빨간색 부분이 이제 빨간색 부분이 밑으로 빌라보다 거래량이 밑에 쪽에 위치하는 걸 꾸준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보시면 서울 아파트 가격 미친 듯이 상승 중. 아파트 가격이 지금 너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평균 가격이 10억 그 이상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파트 진입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 모두 한 10억 정도는 너무 힘들죠. 하지만 아파트보다 저렴한 빌라로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 저렴한 빌라 평균적으로 한 1억에서 한 2억 정도 면 충분히 저렴한 빌라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데 저렴한 빌라로 들어가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이 아닌 미래 가치를 보자. 이 미래 가치는 바로 재개발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이 소형 빌라를 통해서 1, 2억으로 미래에 10억 이상 되는 신축 아파트를 가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동안 빌라 거래량은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재개발 이슈를 통해서인데 지금 재개발 이슈가 아주 지금 핫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공급량 증가 플러스 규제 풀리기 전까지 아파트 공급량이 증가가 되고 그리고 규제 풀리기 전까지는 꾸준하게 한동안 빌라 거래량은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 전략을 한번 보시겠는데 투자 전략은 서울시 아파트 공급량 확보는 바로 이 재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아파트 공급량 확보를 꾸준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바로 첫 번째가 이 재개발, 소형 빌라를 통한 재개발을 통해서입니다. 재개발 가능 높은 지역에 접근을 하셔야 가능성 높은 지역에 접근을 하셔야 미래 가치를 큰 미래 가치가 큰 지역에 선점을 하실 수 있고요. 소액으로 아파트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1억에서 한 2억 정도면 추후 미래에 10억 이상 되는 신축 아파트를 얻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개발 가능성이 높고 역세권 후광 효과까지 받는 지역을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개발 플러스 역세권. 성동, 자양동 지역을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관동과 자양동 지역은 역세권을 보시면 주변이 30년 이상 된 건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0년 된 이상 건물들은 노후도, 재개발을 볼 때는 노후도가 정말 중요한데 그 노후도가 충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할 수밖에 없는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액으로 접근 가능하고 그것을 우리는 선점을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평가,
위치가 서울에 있는 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선점해서 1, 2억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10억 이상이 되는 아파트를 선점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지역 플러스 역세권 위치. 앞에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재개발 플러스 역세권 위치는 바로 큰 미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지역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 역세권,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 역세권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진다면 아주 큰 미래 가치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세권이라고 다 개발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개발할 수 있는 지역과 위치는 따로 있는데요. 이 지역과 위치는 저희와 함께 상담하셔서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부동산 투자의 흐름은 아파트는 실거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소형주택, 빌라, 계속 말씀드렸던 이 빌라는 재개발을 통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되죠.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재개발 가능 지역 높은 지역에 역세권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지역은 석관동 그리고 자양동 이렇게 주목을 하시라 말씀을 드리겠고요.